여러분, 네, 지금 방송을 오랜만에 켰고요. 오, 요즘 출석 많이 하네. 멀티플레이 30km 거리노죠. 받고, 보관함, 비밀상자. 이거 맨날 뽑아, 요즘. 오, 세이버 나이. 오도박 나인 저건 뭐야? 사탕 나이는 하여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에나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게 세이버 나인이죠. 잠깐만, 나 이거 기간제 말고 기간제 말고 그거 있을 텐데. 기간제 말고 무제한 있을 텐데. 아니면 말고요. 아, 마라톤 라인. 뭐 아니면 됐고. 자, 최근에 저거 어려워. 대자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한 시간 안에 앞지르기. 와, 뭐 첨시험부터 이런 거야. 버블 캐치? 이거 어떻게 완주해? 나 이거 처음 보는 줄.
자, 10번째 있네요. 자, 10번 달릴게요.
힘들었다. 제니스? 제니스 저건 뭐야? 겁나게 빨리 나가죠. 아, 네, 리알님. 네, 오랜만이에요. 그 지금 리버풀 경기가 2시 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시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시나리오 미션이 멀티플레이 10번이어가지고 지금 얘네들 다 AI들이에요. 경험치 꿀로 올릴 수, 경험치 꿀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 AI들을 상대로 무한 부스터. 이거 무한 부스터는 쇼트리프트만 살짝 해도. 근데 왜 갈라진 명작?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아 마산이 쓰는 사람. 아 진짜 그. 김우영씨 때문에 그거 유행어든. 오 위험했어. 맞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거야. 그, 누구님 살아가는 게.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아까 거기서 꺽지를 못했어요. 3등 안에 들었나? 근데 얘 보너스 받으려면 1등 해야 되는데 아닌가? 그래 1등 해야지 보너스 나오네요. 원래 그 구 캐릭터 그 배지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 풀방 1등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저 탈트랙은 못해요. 이거 보이브를 쓰니까. 그리고 이거 그
이게 옛날 트랙이라서 옛날 것만 잘해요. 그 옛날 것 중에서도 그런 거 못해요. 광산 꼬불꼬불 나오니 이런 거 못해. 노르테유 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에이, 2분 안에 못 들어왔다. 이거 진짜 스피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거 고가의 질주를 2분 안에 들어와요. 이 정도 가면 막 리타이어 당해. 이게 미션 때문에 일부러 AI 무한 부스터로 하고 있는 거지. 아 맞아, 태권님 그 카트라이더 쪽에 팝이에요. 카트라이더 팝이 그분 팝이고. 근데 이제 그분은 무한부스터전 안 하시지. 저는 이제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무한부스터 하는 거고요. 실력이 거지라서. 맞아요, 그 프로게이머 출신이죠 그분. 맞다, 그 프로게이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요즘 또 그거라면서요, 스타원 또 그 뭐 누가 승부조작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BJ들 다 빡쳤어. 누구냐고.
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럴 수가 없죠. 그쵸? 아니, 그 하늘이라는 사람 저도 처음 들어봐요. 누군지. 왜냐면 아프리카 TV에서 그 활동하는 그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 BJ들 보면, 아니 그 연보성 선수 그리고 이해준 선수, 철구님이죠, 이해준 선수, 뭐 이영우 선수, 뭐 그런 선수들 다 있는데, 출석 미션은 됐고, 그리고 그 김태경 선수는 지금 군대 갔고. 아, 진영수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한번 주작인 거 밝혀지면 뭐 방송도 못 하지 않나요? 그 프로게이머로서는 생명 끝나는 거지. 약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쵸, 방송은 못 하죠. 아, 그리고 거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주최하는 그 대회에서는요, 그 규정이 있어요. 특히 BJ가 선수로 나올 경우는요, 그 BJ가 그 방송으로 인해서 그 정지를 당하면요, 개인 정지가 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에 자기 AS에 경기가 있으면 그것도 실격이 돼요. 그 연보성 선수가 한번 그런 적 있었죠. 그 대회에 그 뭐냐, 원래 그 서울 대표 1등을 했었는데, 그 뭐냐, 그래서 이제 대회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정지가 돼가지고 2등이 대신 나갔죠. 그 기간 정지돼가지고. 아, 김태경 선수 그런 적 있어요? 글쎄요, 지금은 그분은 이제 군대 가서 방송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 파비 자격 유지한 채로 군대를 간 BJ들은 아마 군대 갔다 올 동안은 아마 그 파비 자격 유지는 시켜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비는 얘 연단위 계약이어가지고 뭐 1년 계약한 사람도 있고 2년 계약한 사람도 있고 3년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파비는. 근데 이제 파비들이 사실, 근데 재계약 비율은 그렇게 낮진 않아요. 물론 이제 팝이 1호였던 그 엑시스 마이콜님인가? 그분은 그게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송출을 위해서 팝이를 반납을 했고, 아, 그거예요. 그 이제 원래 팝이들은요,
그 MCN처럼 그 1대1 전담 그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어요. 그 MCN 혜택이 있어요. 그 생방송 관련된 컨텐츠 MCN 혜택이 있는데, 그뭐 다이아TV 트레전터 같이 유튜브 관련 그 MCN 계약도 해도 돼요. 겹치지만 않게 하면 돼. 그런데 그 요즘은 이제 베비 중에서도 그 이제 MCN 혜택 그런 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생방송 컨텐츠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 1대1로 그 운영자 붙어가지고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좀 분석을 도와줘요. 그래서 컨텐츠도 좀 같이 짜고 뭐 그러는데, 아니란 그렇게 이제 운영자고 좀 이제 서로 컨택이 되면,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그 BJ들 어차피 다 군대 가기 전에, 그 군대 가기 전에 나 군대 간다고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자들도 아는 거야, 군대 갔다는 거를. 그래서 군대 간 BJ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자격 유지를 시켜줘요. 대부분은. 그래서 뭐냐, 철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군대 가거든요. 물론 상근이지만. 근데 상근인 경우도 일단은 그 4주는 갔다 오잖아요. 아니 최소 5주는 갔다 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교대 퇴소할 때까지 갔다 오는데, 상근도 모르겠어. 그 일단은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업무 시간에는 방송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업무 시간 이후에는 해도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회복무요원은 해도 되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나 그 방위산업체 그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원래 그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집에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그 개인 영유 활동은 허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이씨도 막그 공연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는 허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내무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근데 방송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은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 수익은 자기가 갖고 가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BJ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뭐 베비 이상급의 그 BJ들이면 가끔 군대 갔다 와서 복귀 방송한다 그러면 배너가 떡하니 떠요. 좀 부럽더라. 그렇게 2년을 기다려주는데 거의 2년 기다리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별풍선 환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별풍선 환전이 아마 군복무 기간에는 환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군복무 기간에 환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일비도 500개면 환전할 수 있지만. 또 같은 틀을 걸렸네? 난리 난다.
아,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PPF를 나가게 됐는데, 1라운드하고 2라운드가 겁나게 어려워졌죠. 패자 부활전이 없어지고. 아니, 미러 모드, 1라운드하고 2라운드를 미러 모드를 걸고 간대요. 미러 평소에 안 하는데. 참, 이게, 미러 걸고 슬램 걸리면 진짜 꿀잼이긴 하겠다, 근데. 나도 못 깨지만. 슬램은 그냥 걸고 해도 못 깨고요. 사실 지금 걸린 것 중에 하나는, 그, 앵그시 덤 메이킹. 그게 마지막에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 원래대로도 못 봤는데. 그리고, 그거 공감했던 거. 가고일은 오히려 밀어 걸면 편해요. 가고일 밀어 걸면 쉬워. 아이씨, 왜 이게 걸릴까요? 엄청 짜증나는 노르테 익스프레스는. 아, 뭐야. 이게 그 노르테유가 약간 그 부스터존, 점프존 이런 걸잘 써야 되거든요. 하여간 그 10번 주행해야 되는데 지금 몇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와, 또 이런 거 걸려.
죽을래? 망했어요. 네, 민경님 어서 오시고요. 아, 왜 또 이런 게 걸려?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에 1등일까요? 2등일까요? 가끔 이거 2등일 때 버그 걸릴 때 있어요. 아, 2등이다. 자, 일단은 미션은 하나 완료했고요. 아까 이거 완료했어요. 데저택 루이의 장난감 좀. 아, 이거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다행이다. 제한 시간이 없는 거죠? 헐! 이게 커지면요.
이거 벼락 맞으면 거인 되는 거예요. 그 대저택 트랙에서는. 쉴드? 헐, 똑같은 트랙에서 아이템 경험을 승리하세요. 아, 근데 아이템 전이면 자신 있어. 할만해요. 저런 거 먹으면 되거든요? 헐, 한 바퀴밖에 없어? 제한이 한 바퀴였어? 이런, 한 바퀴였네. 전화를 따라 앞으로 오니? 어, 나 이 트랙 모르는데? 왜 또 세이버야?
2m 이상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려가면서 일자 조는 게 힘들죠. 이제 마라톤 시리즈가 이런 게임이에요. 실수하면 다시 가야 돼요. 이게 따라잡기가 부스터를 써도 안 되고. 어려운 데를 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40km 주행. 아마 그쵸. 이게 시나리오들이 그 약간 쉬운 트랙에서도요, 그 되게 쉬운 것 같은 트랙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앞지르거나 따라가 추격당하지 않는 막 그런 핸디캡 미션도 있어요.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40km. 이거 주행거리 따져야 되거든요. 아마 이 미션까지 하고 나면